먹으면 밥이 된다? 하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하약 먹으면 뚱뚱해진다? 하약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궁금증,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나요? 입니다. 아, 일단 먼저 한마디 할게요. 한약은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하게 되면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결론은 걱정하지 마시고 복용하셔도 안전합니다. 옛날에 한약 먹으면 막 뚱뚱해진다, 바보 된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약간 간 나빠진다도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렸을 때 한약 먹고 자랐는데 참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자생 한방병원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년간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 강산이 한번 바뀔 만한 시간인데요. 어떤 연구였나요, 도대체? 자생의료재단 7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혈액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입원할 때 한 번, 그리고 퇴원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한약을 먹고 나서의 간 수치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입원할 때 간 수치가 정상이었던 4,769명 환자 중에 퇴원할 때 이제 간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불과 0.6%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래도 0.6%나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오래 먹다 보면은 우리가 약으로 인한 약인성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약으로 인한 그런 약인성 간 손상은 0.6%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좀 복용하는 그런 약으로 인한 간 손상보다는 낮은 수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네, 심지어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약이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실험에서 처음에 입원했던 6,894명의 환자 중에 이제 간 손상을 보였던 환자는 345명이었는데 이제 퇴원할 때 간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129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와, 그러면은 오히려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나 간 기능이 처음보다 더 좋아져서 퇴원했다는 분들이 64%나 된다는 거네요? 오, 원장님 방금 수학 알파고이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파고 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네, 2018년 자생한방병원에서 한 번 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오, 어떤 거죠? 그 1차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뭐 한약을 더 잘 팔려고 한다,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검사 간격이나 대상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의료계가 이의제기를 한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2차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준에 맞춰서 분석한 2차 연구에서 이번 기간 동안 간 손상 환자의 수가 오히려 0명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 이제 한약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한약을 오해하게 된 걸까요?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다들 한약재가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한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지어주는 것도 한약, 건강원에서 짓는 것도 한약, 일반 마트에서 파는 약재로 만든 것도 한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한약도 엄연히 약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파악을 한 후에 처방이 나타나야 되지 자신한테 맞지 않은 한약을 덜컥 드셨다가는 분명히 탈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간이 좀 안 좋은데 이거 챙기려고 이제 처방 없이 나 10전 대바탕 좀 줘 해서 이런 보약제를 그냥 찾아서 드시는 거 오히려 좀 간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확한 검진이라든지 그런 몸 상태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약을 처방을 받다가는 약국에서 흔히 파는 그런 감기알약 같은 걸 먹어도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 사람에 맞지 않는 그런 한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게 되면은 간이든 신장이든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꼭 자신에게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하죠. 한약도 엄연히 약이라는 사실, 반드시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간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 약간 피해야 할 약재거나 아니면 반대로 먹으면 좋을 약재들도 혹시 있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간이 평소에 좀 안 좋다 하신 분들은 한약뿐만 아니고 모든 약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삼칠근과 울금, 흑축 등의 약재로 이제 처방을 하는 한약이 실제로 간 기능 또는 간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한약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을 하고 제대로 처방을 한 경우에는 안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한약을 믿고 안심하시고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척추 관절 상담소였고요. 하트는 꼭 댓글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